우리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가 아직도 오나요? 비가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를 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를 자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사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사 2절 너는 너는 내 행 넘치시네 삶이 길고 복음전도자 너는 내 행 넘치시네 삶이 길고 복음전도자 강하고 이 찬양을 아시고 율동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뒤에서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자, 1절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를 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를 자 강하고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2절로 너는 랩던트 너는 랩던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괜찮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아 권세를 그가 권세를 벗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이루신 그 이름
찬양은 138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이 찬양은 우리가 한번 일어서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신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하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수업 랩런트의 홈 우리 한 번 더 이 그리스도 못 오신 분들은 이 찬양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제 본부에서 이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거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니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138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마귀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바라보는 기쁜 마음 받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세상에 소망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요동하지 않음은 가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나 1절입니다. 고난 고난 내 영혼 다니실 것과 빛나니어도 온전한 모두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말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땅이 건세 내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리고 지세 한발대로 일서 나가세 한발대로 일서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도리를 이기까지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무력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도리를 이기자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한들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을 믿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도리를 이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진 주님의 군사로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승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벗은 경제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길 원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이 땅을 움직이시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시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공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을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